저는 막 끝까지 이 버버티도 통과시키려고. 마지막에는요, 정말 우리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했어요. 다른 당,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가,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 앞에 진을 치고 거기다 농성을 시작했거든요. 단식 농성도 하고 막 이러면서. 근데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, 그 당을 나무라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. 그랬죠. 그런 거 하면 안 돼요, 사실은. 제가 알아요.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국민적 관심은 식었죠. 언론의 관심도 떠나 있죠. 그리고 주로 그 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, 여기에만 관심이 많이 가 있죠. 공수처 법안이라든지, 그다음에 그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,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, 이런 것들만 막 관심이 막 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나라도 악을 써야 되겠구나.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유치원 3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다들 검찰 개혁에 관심이 가 있는데 무슨 소리? 유치원 개혁. 나라도 그 얘기해서 저 이기적인 애가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나 그거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남의 당 농성장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자극하는 자극했지 사실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. 불난집 부채질 하러 왔어. 예,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왔습니다.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이고 아 맞다 이거 통과 아직 안 됐네 해서 마지막에 통과시켰거든요. 그, 뭐, 다른 의원들 중에는, 저희 당 의원들 중에도, 아, 좀, 그, 적당히 좀 해라. 뭐, 이런 사람은 왜 없었겠어요. 그리고 이제, 그 미래통합당, 자유한국당 야당 쪽에서는 얼마나 제가 얄미웠겠어요. 그러나 박용진이 또 이렇게 평상시에 예의 바르게 하고, 밥도 잘 사고 그러니까, 그거는 그때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